멸치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전문 강사 슈리입니다. 아, 이번 교육 강의는요, 일정 보통 기어 변속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기존에 영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만드는 이유는 제가 기어 변속 구간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올려드린 적 있죠. 기어 변속을 먼저 하거나 또는 속도를 먼저 하거나 그리고 나서 따로따로 이제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한성 엔지니어링 최전기 같은 경우는 그 변속이 안 먹혀요. 그리고 네오정보, 이게 지금 네오정보 시스템 최전기인데 이 네오정보 시스템도 이제 곧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2024년부터는 그렇게 쉽게 하는, 예, 편법으로 하는 방법이 이제는 안 통할 예정이니까 이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기어 변속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어 변속 어떻게 하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잘 보시고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기어 변속 구간 들어가기 전에 우리 1단으로 들어가죠, 그죠? 자, 1단으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커브를 돌고 나서 멈춰도 되고 안 멈춰도 돼도 상관없는데 우선은 멈춰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20 언더파 표지판 보이죠? 20 이상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학원마다 시험장마다 이 화살표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기를 보시면 되는데 채점기 여기 파란색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뀌면 가속 구간에 진입한 거예요. 네오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네모 칸이 빨간색으로 변하면 가속 구간이 들어온 겁니다. 자, 기존에는 기어 변속 먼저 하고 그다음 속도 올리고 속도 내리고 또는 속도를 먼저 올리고 내린 다음에 기어 변속을 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먹힌다고 말씀드렸어요. 20 이상에서 3단에서 20 이상을 찍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지금 자 2단을 바꾸고요. 자, 브레이크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평지니까 뒤로 밀리지가 않습니다. 내리막이거나 오르막이 아닌 이상. 자, 오른발은 이제 엑셀로 가서 이제 속도를 올릴 준비를 합니다. 자, 클러치를 천천히 떼야 되겠죠? 빨리 떼면 시동 꺼지니까. 천천히 떼고. 자, 이제 주황색으로 바뀌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주황색 불이 바뀌면 잘 보십시오. 자, 붕! 20 이상. 클러치 밟고 3단, 속도 줄이면서 2단, 그리고 클러치 들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셔야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20 이상에서 3단 넣고 그 다음에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20 이하로 내려서 2단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가속 구간에서. 자, 두 번째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2단을 넣고 클러치를 바로 드는 거예요. 엑셀 밟지 마시고. 자,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방금 앞에 거는 제가 20 이상 올리고 클러치를 밟은 상태에서 클러치 떼지 말고 3단 넣고 그 다음에 3단 넣은 상태에서 클러치 떼지만 안 되고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인 다음에, 그죠? 속도 줄인 다음에 속도가 10km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차가 멈출 수도 있어요. 20km 이하로 내린 다음에 2단 넣고, 그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도 천천히 들었어요.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자 엑셀 밟고 20 넣고 3단 넣고 그 다음에 클러치를 밟은 상태에서 2단 넣고 바로 클러치 들 거예요. 그리고 발은 제가 바닥에 내려놓고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2단 넣고 자 클러치 천천히 들고 시동 안 꺼지고 조심해야 되겠죠. 자, 주황불이 바뀌면 자 보십시오. 바뀌면 자 붕 20 이상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그냥 클러치 떼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밟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영상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듭니다. 시동 꺼지면 안 됩니다. 자, 클러치 천천히 들어서 자, 채점, 여기 보면 주황색 불 바뀌면 20 이상 붕! 20 넘었죠? 클러치 밟고 3단 넣고 속도만 줄이고 브레이크 떼고 2단 넣고 이제 클러치 천천히 들고 이렇게 나가는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자,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방법. 자, 보십시오. 자, 시동 안 꺼지게 저는 엑셀 살짝 밟았는데 뭐 엑셀은 안 밟아도 돼요. 반클러치만 잘 하시면. 자, 이제 클러치 다 들고 자 속도계 보시고 자 주황 들었죠? 붕! 20 이상 클러치 밟고 3단 2단 클러치 들어. 이렇게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 자, 두 가지가 다르죠, 그죠? 이 두 가지를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데 가장 자신 있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
20 이상 올리고 클러치를 밟고 3단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클러치 떼는 게 아니라 클러치 밟은 상태로 2단 넣고, 그죠? 브레이크로 속도 줄이고, 그죠? 그리고 속도를 한 15km, 14km까지 내려오면 브레이크 힘을 빼고 클러치를 드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자, 20 이상 올라갔어요. 자, 3단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클러치를 밟고 바로 2단을 넣고 브레이크 잡지 말고 바로 클러치를 들어서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하는 겁니다. 클러치를 빨리 확 떼도 됩니다. 방금 보셨듯이. 자, 이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셔가지고 기어 변속하면 여러분들 다들 합격하실 겁니다. 자, 기존의 방법 제가 영상 내릴 거고, 혹시 보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영상을 무시하십시오. 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자, 그 방법 이제 안 먹히니까 이제 그 방법 쓰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쇼를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1점부터 다들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쇼를 쓴데 여러분들 아자아자 화이팅!